신나고 재밌게 클라이밍하자. 도착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비버TV의 비버 준입니다. 여러분은 조스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? 상어? 두려움? 이빨? 아이스크림? 아니면 떡볶이? 그것도 아니면 가족? 하지만 전 클라이밍을 떠올릴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조스 클라이밍입니다. 2020년 1월 조스 클라이밍이 오픈하였고, 이름을 조스라고 지은 이유는 강력해 보이는 이름을 가진 암장을 생각하던 중 센터장님 이름과 비슷한 조스가 생각나시더라고. 추구하는 문제는 상급자, 중급자, 초급자들이 다양하고 재밌는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세팅하는 거에 중점을 맞추신다고 합니다. 제가 느끼는 조스 클라이밍은 일단 구조적으로 다른 암전과는 다르게 매트 위에서 함께하는 구조라 더 사람들과 오순도순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 문제들도 재밌는 동작과 될 듯 안 될 듯한 그런 문제들이 많아 더욱더 클라이밍에 진심으로 다가가게 해주는 재밌는 암장이었습니다. 조스 클라이밍은 사직 야구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, 센터장님은 사직 야구장에서 야구를 본 적이 한번 있다고 합니다. 그럼 그만하러 봅시다.